그리고 비행기.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? 출발할 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든다. 가슴으로 말하지 뒤에 유리진이가 앉았는데 둘이 이렇게 쏟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못 참고 너네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야? 딱 얘기했더니 진이가 그래 언니한테 하는 얘기다 그러는 거예요. 자꾸 머리끄레기를 잡았어요.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어떤 문화적인 외침 같은 것이기도 해요.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내 동세대와 다르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. 그들이 눈에 띈 것은 바로 앞선 세대, 내가 몰랐던,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문화들인 거죠.